저의 생활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학창 시절은 운동의 기능이 있어 스포츠로 즐기며 좋은 친구들,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행복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로 30여 년을 2세 교육에 몸바쳤습니다. 교사 생활하고 선생님, 조진의 선생님 했는데 여기 오니까 홀핑 사장님이라고 터치 돼가지고 내 놀이터에 뭐 다니는 데마다 홀핑 사장님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그것도 익어져가지고 개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셨겠어요? 예, 어색했습니다. 네. 지금 야, 내 이런 소리를 듣는 생활이 됐구나 싶은 게 느낌이 많았습니다. 내 건물 가게에 처남이 홀핑 매장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했더니 시작한 지 6개월을 끝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못한 제2의 인생 홀핑 사장이 되었습니다. 처남이 제천에 살고 나는 영국에 살았는데 같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안 좋겠나 하고 저희들이 이제 형제를 한다고 섬기고 싶어서 불렀는데 진짜 문경에 살 때는 내가 리더로서 뭐 아파트에 동대표도 하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는 힘줘가면서 살았는데 여기니까 형님 뭐 우리 시키는 대로 해요 하고 말을 못하게 막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콜핑을 경영하게 되었다고 지인들의 모임에서 노후에 고생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더니 지인 한 분이 매장 하나를 시작하려면 온갖 고민을 했어야 할 텐데 고민 없이 차려진 매장을 맡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렇구나로 생각을 바꾸고 여성 직원 한 명을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힘들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게 처음에 운영하셨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 가게를 아이들만 데리고 생활했던 게 가게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맡다 보니까 매출도 걱정이 되지만은 더 힘든 게 손님 대학이었습니다. 손님이 어떤 손님은 뭐 에피소드를 한번 몇 가지 든다면은 방수가 됐는 신발을 했더니만은 집에 가서 실험해보고 온다면서 신발을 단방정 사가지고 그걸 다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냥 안 판다고 보냈습니다. 뭐 다시 파봐야 또 실험 우리 집 방수된 거 없다는지 그렇게 손님 대학이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야 이웃에 사는데 외상을 달라 해가지고 다음 조금이라도 이제 뭐 얼마를 주고 가야만 외상이라도 안 되겠나 했더니만은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그러면 되나 하면서 성을 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사람 대하기 정말 그랬고 이막 인생이 스펼쳐져가지고 또 이제 남들은 이막이라고 인생 2막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3막까지 다 아들에게 넘겨주고 2019년에 매장 운영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즐거이 일하고 있습니다. 창작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작품 다음 작품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뭘로 삼고 싶으세요? 작품의 주제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지. 작품의 주제는 뭐 우리 옛날 지금 요즘 여기서 영상 미디어 여기서 영화 보여주는 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보고 싶고 옛날의 삶들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들들 새롭게 보게 돼가지고 인생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지나온 그 우리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 살아온 모습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 눈에 띄면은 찾아보겠고 영상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영상 제작의 꿈에 부풀어 인생 제3막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